팀장이 저도 조금 주세요. 우와, 생명수를 이렇게 주시다니. 생명수 한잔합니다. 와. 저기 또 따잖아, 저기. 그저 시들이 와. 와. 아, 저기. 아. 아, 이게 깔끔하게 보트 아닌가? 올라간 길만 험한 게 아니라 내리막 길로 더 험해요. 이거 편한 길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어려워. 조심해. 와, 저기서 얼른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가. 그만큼 좋은 산, 명산으로 와서 갔으니까 또 조심하고 가야죠.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떨어져도 그 길을 가로질러 막고 떨어지더라. 왜 그렇게 이렇게 가로질러 막고 있는지 알아요? 이 산행 한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여기 넘으면서 잠시라도 쉬어가라고. 아, 이 철쭉이 곧 다 피겠어요. 피기도 했는데 지금 또 피게 생겼네. 이야, 철쭉. 아, 저기로 활짝 피었네. 와, 멋있다, 철쭉. 와. 야, 그 철쭉 멋있네, 거기. 어, 이 사진 찍어야지. 이야, 멋있어. 아이, 철쭉 있는 데서 와서 그 저기서 찍어야지. 요만 데서 찍고 있어. 가요. 철쭉 한번 찍어. 네. 철쭉에서 찍어봐요. 멋있어요. 와. 멋있어. 같이 찍어도 되는데. 다리가 길어가지고 아주 아주 좋아. 자, 그러지. 아이, 같이 찍어도 돼. 진짜 거기가 멋있구만. 아. 그제. 선두석 반장님. 오! 야, 반가운 목소리야. 대장님. 어. 우와, 베스트 샷이라고 나오네. 너무 멋있어. 잘 찍으셨어요? 어, 잘 찍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정상 씨는 얘 머리가 그려가지고 깍두기 같아가지고 너무 젊어 보이다. 아, 왜 웃어? 어, 깍두기 좋은 거 아니야? 머리가 그렇게 이쁘다니까. 구라치지 마요. 에? 구라치지 마요. 아, 구라가 아니라 나도 한번 그렇게 깎을까 그래. 나도 그렇게 깎으면 50으로 벌 것 같은데. 내가 성질랑 김구라한테다가 일러. 이 구라한테. 예. 구라도 나한테 구라치는 건 나한테 못 당해. 아이고, 그래, 구라. 구라야라 하면 김구라지 누구겠냐? 야, 그나저나, 야, 철쭉이 이렇게 왜 갑자기 우리 가서 깊필 철쭉이 이렇게 피워가지고 우리 마음을 심술전송하게 하냐고. 야, 철쭉아, 이거 너 미쳤냐? 왜 지금 피워가지고 이하다는 진짜. 에?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좋으면, 너무 좋으면 더 나쁘다니까. 와, 씨, 왜 이렇게 피워가지고 우리 갈 길을 다 잡고 못 가게 하고 있네. 와, 진짜 철쭉. 오메 뭐야, 진짜. 진짜. 에, 우리는 삼악산 전망대에서 내려오고 와서 삼악산 성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삼악산 성지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됐네요. 여기 삼악산성이 보이죠? 아, 삼악산성지. 이 성은 삼한시대 맥국의 성이라고 전해지며 신라 경임왕 2년에 태봉국의 궁예가 안건에게 패하여 폐장 군졸들과 함께 피신처로 사용했던 곳이라고도 전해진다. 이 성은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로였던 삼악산의 서파령을 내려다보는 중요한 위치에 동서로 길게 자리잡고 있는데 험준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암벽과 암벽 사이를 부분적으로 축성하였으며 현재 길이 약 5km가 남아있다. 서구 서남쪽에는 대골터라고 불리는 넓은 터가 있는데 주변에 기아 조각들이 산재해 있다. 아, 여기가 그렇구나. 아, 석파령이구만, 석파령.
아, 석발은 폐쇄. 덕돈으로 내려간 길은 폐쇄됐네. 예, 석발이건 어딘지 모르는데. 이거 송입니다, 송. 우와, 이렇게, 이렇게 산성이 멋있네. 아, 이쪽으로 오니까는 궁예 이야기가 많구만. 왕건하고 궁예와 관련된. 야, 산성 끝내주죠? 지금 산성을 가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으로. 와, 저 앞에 산성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산성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 여인을 두고 사진 찍을 길을 하고 있구만요. 아, 산성 멋있습니다. 산성길을 조금 더 찍어보고 갑시다. 아,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축성하는 거 대단합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다 돌을 채워가지고. 이야, 옛날 우리 민족들은 대단해서 와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군요. 와, 너무 멋있다. 이게 오후 3시, 4시부터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했는데 성이 아름다워서 노래라도 한 자리 하고 가겠습니다. 산 노래 두둥실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너는 날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찬란한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이야, 예, 축성됐는데 이 바위가 봐요. 바위가 성이 안 무너지게 딱 받치고 있네. 하, 너무 아름답다. 이야, 이게 성곽이, 성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며. 와, 이런 성은 또 본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와, 와, 야, 나 성에 미쳐버리면 안 된대. 라라리리리리리 라라라라리리리 영원히 빛나리. 와, 와, 예, 성곽이 이렇게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이대로 둬야 돼요. 성도 아름답지만 소나무도 아름답거든요.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의 자산. 이야, 저기죠. 사막산 정사. 아, 보이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쉽게 온 게 아니라 어렵게 올라오네요. 여기가 사막산성지. 사막산성지 너무나 아름다워라. 자연미가 철철철 흐르는구나. 아, 멋진 사막산성이로다. 저 우리 친구들 앞에서 갈 줄 모르고 제가 저라고 서 있네. 왜 안 가는겨? 왜 안 가? 가든지 말든지. 가야 내가 가지. 앞뒤 사람 간격을 맞추라며.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며. 가요 얼른. 꽃 피는 사막산성 봄이 넘쳐나구나.
작년 같으면 진달래꽃 지금이 한창 이름만 진달래는 타지고 진달래는 타지고 철쭉이 피어나구나 하지만 사막산성에는 때를 시절을 시기를 지키려고 철쭉은 언데간데없고 그래도 진달래만 남아있구려 진달래꽃 널 사랑하노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사막산성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끝을 사뿐히 줄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야 사막산성이 이렇게 아름다 사막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게 우리는 여기가 너무 쉬운지 알고 어차 여러분 와봤으니까 매번 힘들어하면서도 나도 깜빡 속았노라 이렇게 어렵냐 와 여기서 저 사진들 찍고 있구만 좋은 데인지 알아가지고 여기가 좋은 데인지 알아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있구만 와 이렇게 산성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능선하고 바위를 이용해서 여기다 돌을 좀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야 와 저기 예 정상입니다 사막산 정상이 연화봉이었나 아이고 나 깜빡깜빡한데 아까 연화봉인 것 같기도 하고 연화봉이들 어떻고 연수봉이는 뭐 어떻고 연목봉이는 어쩌고 연김봉이는 어쩌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 반대에서 오시는 것 같네 이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산성길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 예. 저 정상이 저기 가요. 네. 와. 아 저기 정상이 보이고요. 아 좋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 밑에요. 그럼 여기 사신다는 얘기네? 아, 주차장에서 걸어. 나도 거기서 왔는데. 나는 부천이요. 아, 예, 서울. 서울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저 서울 사람들이랑 다 어울려서, 예, 네, 100대 맹산팀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멋있다. 예? 네? 뭐라고요? 아이고, 멋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오셨다니까 얼마나 유머가 있고 좋아요. 아, 너무 멋있다. 여기서 한번 찍어봐야지. 자, 정상까지 잘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가보자. 우와. 멋있다. 아니, 다들 올라오고 계시네? 아니, 정상 다 왔어요. 여기가 저 팀원들이 있는 것 같네? 예. 맞죠? 예. 예, 예, 예. 와, 아유, 여기는, 그 산악기는 어디 산악기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어요. 어, 서울 사람들은 왜 다 젊어 보인대요? 아유, 그러는데 젊죠, 젊어.
확실히 젊네, 서울 사람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길이나 비껴줘야지. 건강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너무 예. 좋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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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산성에서 맺어진 인연이네. 어, 저 서울 산악계 팀들은 진짜 다들 젊네. 이제 여가 철쭉 있구나요. 여 철쭉 너 진달래한테 아직은 네가 자리 차지하면 안 된대. 5월쯤에나 피어나야지. 빨리 피니까. 아, 그렇지 않냐? 진달래는 이제 여기에 가고 있어요. 진달래. 자, 진달래야. 아, 서로 생각 말아라. 다 시대가 그렇고 그런지 알고. 아, 어미 어미 이 소나무는 적어도 한 300년은 될 거 아니야. 와, 세 가쟁이로 그려졌다냐? 친구, 와, 엄청나.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뭐 이렇게 비비틀리냐 이게? 아이 뭐 세상살이가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비비틀어졌냐? 어쩌냐? 아이고 뒤에만큼 가서 찍어봐야지. 좀 크게 보이게. 와, 멋있다 진짜. 멋있네. 이렇게 해서 너만 찍어줄게. 너무 비비틀면 안 돼. 세상살이 빡빡해도 너무 그렇게 비틀지 말고 그 정도만 비틀어라. 마하루씨 건네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처럼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내려간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아, 아이고, 엄청 멋있네. 성벽길 따라오는데, 이런 바위를 이용해서 성벽을 쌓은 거지. 이야, 대단하다. 저 앞쪽 산봉도 예쁘네. 아, 줄 잡고 가니까 좀 더 낫네. 산성길 너무 좋죠. 아, 능선 따라서 네. 이런 바위를 그대로 이용하고. 이야, 산성길이 너무 좋아요. 예, 예. 나도 저 북한산이나 그런 산성만 생각했는데 네, 네.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건 대단하니. 예. 대두로 진 거보다 그죠. 예. 와, 그 오래돼서 소나무 이런 것도 한 200년 된 것 같은데 대단해 이렇게. 예. 여기 북한산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가운데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우리가 산성 꼭대기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게 대단해요. 우와, 예, 예. 아, 저기서 쉬나 봐요. 아이고. 아니, 무슨 삼악산 정상보다 나는 여길이 더 좋네요. 이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런 데가, 이런 산성길이 있다는 게. 예, 예, 안전히 자연은, 예. 이게, 뭐, 저 우주 칸을 통해서 내려보다 보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 만리장성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인원수를 데리고, 직접 축조를 했지만, 여기는 있는 것을 좀 이용하면서, 와, 이게 우리 것이 최고라니까. 아, 이것도 우리 대장님이 세워놓고 간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요.
알았어, 솜씨가 우리 대장 솜씨야. 와, 안 건드려. 불 거야, 불어. 불어, 불어. 아, 그래? 솜씨 좋네. 우와. 야, 아무리 불어도 끄떡을 안 해. 오, 옛일이네. 아이고. 와, 멋있어. 와, 여기. 아니, 축조된 성 좀 봐봐요. 와, 길을 넣 따라서. 와. 거기다 또 하나 세워봐요. 사진 찍어줄게. 그러면. 네? 기분이, 아이, 도사구나. 탑 쌓는 도사. 아이, 마이산 그, 김 아무개 그, 저, 처상가보다 더, 더하네. 그 양반도 저거 불심이 일어나야 탑을 쌓는다 가더라고. 어우, 이거. 저거 인자사 지우는 얘기 같은데. 그지요? 지야, 지가 그, 아니, 이게, 들으면 안 된대.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잘한다고, 잘해. 아니, 잘한다고, 잘해. 그런 게, 이왕이면 불심이 일든지, 뭔 마음이 이래서 하나 또 쏴 올려봐요. 아무래도 지어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뭘 지어낸, 아니,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탑을 쌓는 모습이 잘 쌓는다고. 예? 아, 진짜 백계장이 얼른 거야? 아, 그래. 아니, 딱 보니까 백계장이 싼 것 같더라고. 아이, 그래도. 와, 그랬구나. 우리 회장님 알아줘야 된다니까. 탑소는 도사야. 조심해서 얼르세요. 천천히 얼르세요. 뭐, 이제 우리 어디로 가겠어요? 저 밑에 가서 여기서 술이나 먹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얼라. 아, 하나 쌓아봐, 그러면. 나는 재주가 없다니까. 재주가 없어? 나는 재주가 없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재주 있었으면 나는 여기 절간에 가 있어. 절간에? 네. 절간에 가 있어. 이야, 세상에. 야, 멋져버려. 멋져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봐봐, 우리는 탑을 쌓으려면 밑에가 무겁고 크게, 근데 회장은 거꾸로 역발상이야. 와. 그게, 그게, 자, 봐요, 봐요. 그게 도사지. 거기가, 예. 아, 똑같으면, 뭐, 아, 여기 봐봐요. 손이라도 들어줘요. 손이 째까, 사람. 오케이. 이거, 예, 성벽에서 한 거야. 와, 멋있어. 거기도 서봐. 별로, 이, 별로, 뭐, 장하도 않은 것 같은데 찍어드려야지. 이거 세워서 찍어줄게. 우와, 세워서 찍으니까 꼭 궁예 같네. 예? 예, 궁예 같다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왕건으로 고쳐줘. 아, 멋지게 해야지. 왕건이다, 왕건. 왕건이 맞아, 왕건이. 아이고, 가자. 배가 아파 죽겠네. 얼른 가야지. 아이고, 웃긴이라고 배 아파 죽겠네. 아이고. 워미워미. 이게 산성이 이렇게 멋있는 산성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자랑, 자랑이네, 자랑. 이제 석파령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용화봉에서 이제 석파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너무 저 위험해서 못 올라가고. 아, 여기서 찍으면 좋네. 저기 용화령이 보여. 그 가시 봐. 저기가 우게 보여. 이쪽으로 고개 좀 들어봐. 아니, 고개 뒤로 보라니까. 오케이, 바리. 세워서. 하나, 둘. 갈게. 먼저 갈게요. 데이트든지 고기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하든지 말아서 이거 와요. 와, 석파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석파령까지 한참 걸리겠는데. 와, 우와, 야,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진달래는 가고 철쭉우 시대가 안 놀아. 너무 아름답구나. 멋있다. 철주가 찍어줄게. 너무 뻐이지 마. 네가 조금 먼저 왔어. 네가 조금 먼저 왔다고. 시대가 뭐 그렇게 변했는데 어쩔 거야?
기온이 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어디 찍어다 멋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산 능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을 쌓다니 대단해 대단해 너무 대단하다. 딱딱 우리가 막 따다닥 좋은 소리도 나네 금방. 요리 올랐어야 된디 뭐 그나저나 그 길이 그 길이로다. 하나 둘 어차차차 강촌으로 가나.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 없이 나르고 러리리리리 러리리리 강촌에 살고파라. 강촌이 3.7km, 석파력은 1.6km. 총은봉이 왔습니다. 총은봉 546m 저목봉 산이라 한번 찍어봅시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찍어봅시다. 찍어봅시다. 네, 총은봉이 왔습니다. 총은봉 이렇게? 네, 멋있어요. 그렇게 써봐요. 나도 찍어볼게. 근데 그 저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꼭 어디 어디 아이 중동 어디 여자들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요걸로. 예. 저 밑에 여쪽에서 석파령 쪽에서 소리 난다. 그래. 예, 석파령 쪽. 정상아. 정상아. 야 두 분이 같이 서봐요. 예. 아니 혼자 찍고. 잠깐만. 야 하나 찍고. 하나. 안 찍어도 돼요. 하나 둘. 아니. 어이구. 이렇게 내려가나 봐. 총은봉. 내 기계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내 기계 어디 있어? 찍어줄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있잖아요. 여기만 뭐 저 벌려놨잖아. 밥 먹는다고. 아 밥 먹는다. 거기 중간에 뭐 먹는다고 벌리고 거기서 있는 거요? 형님은 그 엄살 엄청 크네요. 그러면은 석파령으로 가야지. 아니 이거 아니 여기다가 그 넘으면은 저가 비는 쪼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요 엄청나게 어렵게 해야지. 그래야 산에서 고생하고나 그런 걸 나타내야지. 저가 있구나. 어디서 비는 걸 갖다가 어디 뭐 히말라야 저쪽 산 쪽에 있는 것처럼. 아 근데 전화가 이렇게 된 게 안 되네. 산이 가려본 게 전화가 안 되구나. 섭주 저쪽 산 쪽이 아니라. 야 이 정사 아따 시끄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말이 밑으로 안 내려간가 봐. 못 알아듣네. 참말로, 씨. 그럼 나는 여기 나 혼자라도 찍어 갖고 와야 되겠네. 아, 씨. 총은봉. 546m 총은봉. 그러니까 석파령 1.6km 된대. 석파령 가갖고 또 한참 어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해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찍어 봐야지. 에이. 야, 보여? 보여? 뭐, 안 보이잖아. 요렇게 갖고 해볼까? 어이, 보여? 왜 이런데? 아이씨, 아, 이제 됐네. 아이, 그 어렵네. 오케이. 아, 멋지다. 그래, 가자. 오, 야, 옷 한단 찍고. 에이수. 아이, 요 밑에가 있는 걸 모르고. 전화를 하니까 이게 전화가 안 돼버리고, 뭐, 여기서. 에이. 야, 저 밑에서 막걸리 먹고 있구만. 에이씨. 회당에, 백회당에, 거기 돌 세워놨잖아. 너무 멋지게 세워서 백회장 말고는 할 사람이 네. 없어서 내가 무조건 나는 우리 회장님이 쌌다 그러는데
여기 종아가 누군가 또 오죠. 언니 지가 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게 밝혀보니까 이제 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우리 회장님 말고 쌀 사람이 없대요. 돈만 보면 뭐 돈만, 그러게. 와, 이번에는 역발상이야. 밑에가 넓은 데를 놔두고 꾹꾹 쐈. 우와. 이야. 수원언님, 종호님이. 빵이 오고 가고 하네. 알아, 알아. 형님, 술 한잔 안 하세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든다고? 한잔 해야지. 아이고. 근데 그 돌이 너무 잘 싸져서 고마워요. 아이고, 대장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돌이 너무 잘 싸져서 그걸 내가. 근데 거기가 이게 딱 그 사이가 딱 맞더라고. 약간 틈이 있는데. 근데 바람 입으로 아무리 불어도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와, 무게가 있으니까. 그거에 그렇구나. 그럼 어. 텍스트가 뭐야?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 저 우리 오구가 아는 거야? 쟤들 어저께 왔어. 아 이상하다고 하지 마요. 이상한 것도 나 지금 속에 있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탑을 잘 쐈다고 전화를 한대. 안 들려, 안 나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여밑에 있는지 그냥 알아버렸어. 저쪽 돌이 가려보니까 얘가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귀신이죠? 팀장 나 귀신이죠? 어, 이거 앉으라고? 김용으로 가져가야 돼. 밥을 먹어야지. 밥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건 먹고 밥 먹어야 되겠네. 차돌이야, 100% 차돌이야. 어디 갖고 그러는 거야? 90%. 설마 못 먹겠지?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찐장이고 마주되고 술을 마시니까 영술이 맛있네요. 어? 와. 감사합니다. 형님 술잔을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근데 찐장님 여기보다 더 전자는 이게 앞으로 없죠? 없지. 그러면 이거 동영상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어. 뭐라고 알아서 끝나, 끝나. 아니, 한번 말해봐봐. 더 좋은 데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러면 1차 마감합니다. 2차는 나중에 가서 합니다. 삼학산 너무 멋있다. 우리 팀장님하고 하니까 오늘은 팀장님 사랑합니다. 팀장님도 사랑합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아, 멋있다. 혼자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야, 하여튼 멋있긴 하네. 손도 하고 떨어져가지고 빨리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화산길. 빨리 가면 만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전화해야죠. 아름다운 철쭉입니다. 철쭉. 와. 소나무 이거는 한 300년 됐겠는데. 와. 빨리 가자. 산노래도 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철쭉꽃 피었는가 봐요. 와. 아, 철쭉꽃 땡겨봅시다. 와, 아름다워. 철쭉꽃 색깔이 좀 다르네. 이야. 여기는 저 연봉 치매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재위 넘나드는 성황탕길에 가자! 버텨 가자! 석파령 0.7km 가봅니다. 석파령으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버텨야 가자 석파령을. 어우, 향해서 가자. 아, 잣나무 멋있네. 와, 이게 엄청 힘드는 길이네. 아, 어쩌죠? 아, 진달래 너는 피었고 이변은 병꽃이 쫙 피었구나. 야, 은닉기가 아주 너무 좋다. 은닉기가 아름다운 잣나무 숲길입니다. 아, 멋있어요. 여기 능선 따라가는, 근데 떡갈나무 뭐 참나무 기둥이죠. 아, 떡갈나무 이파리. 아, 많이 컸네. 전부 다 떡갈나무가 피었어요. 야, 뽀시악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 좋지 않아요? 이제 뭐 별거 있나요? 이런 소리에도 취해보고. 좋죠, 좋아. 아, 내리막길이다. 가보자가. 청운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석파령 고갯마루. 봄내길 산꽃 석파령. 석파령은 경춘로가 뚫리기 전까지 춘천과 서울로 가는 중요한 육로로서 춘천으로 부임하고 이임하던 관리들이 들이나 상인들이 이 거기를 이용했단다. 사막산과 계관산 능선이 맞다는 것으로 산길이 워낙 험해 관리들도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조선시대 춘천 부사가 부임하고 이임할 때 이 고개 정상에서 교구식 인계인 수술을 치렀는데 함께 앉을 자리가 비좁아 자리 돗자리를 둘로 나눠 송영의 예의를 나눴다는 데서 석파령, 아, 나눴다 뜻이구나. 이때 부임자는 이렇게 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고 이임자는 정들었던 힘지를 떠나는 섭섭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신구부사관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현재 석파령 양쪽에 안보리와 덕두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는 과거의 공공교통시설인 안보역과 관영여관인 덕두원이 있었던 곳에서 유리한 것으로 이 길이 춘천과 예불을 연결한 중요한 통로였음을 말해준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현인께서 사막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덕두마을로 가느냐? 신승겸 장군명이나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예언병이 당림초교로 가느냐? 예, 전화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계관산 올라가야 되나? 계관산 쪽으로 직진하랍니다. 예, 우리 팀장님에게, 이 팀장님에게 전화했더니 계관산 쪽으로 직진이로다, 직진. 가봅시다. 예. 또 하나 산을 넘어야 되군요. 버추가 좋아하는 또산이다, 또산. 가자. 또산으로 가자. 으쓰이야 가자. 예, 계관산을 향해 곳인가요? 반갑네요. 계관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잣나무를 심어놨군요. 6엽이 5엽성, 5엽성, 5엽성을 군데군데 다 심어져 있네. 이야, 여기도 그러면 잣나무 숲길이 되겠네요. 예, 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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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잣 잣자라다. 저는 계관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나한테 전화와서 그거 뭔 일이야 울어오네. 본인들도 아직 개관산 도착 안 했다네. 빨리 가보면 되겠네. 사람은 개관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가봅시다. 아,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 붓꽃이 보여요. 아, 이쁘다. 하나 찍어줄게. 이렇게 찍어봐. 가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나무하고 죽은 나무하고. 아, 우리 올라가는 길이구나.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와, 이 많은 상처를 혼자 다 감고 올랐네. 장하다 장. 너는 여기 죽었구만. 한쪽은 죽었는데. 죽은 가지 했다가 여기 아직만 감아도 된대. 죽은 놈 했다 또 성가시 칭칭 감아놨냐. 대단하다. 여기 개관산 올라가는 길에 자꾸 하려고 줄을 쳐놨는데 여기다 미해놨구만 이렇게. 하여튼 고맙다. 올라가 보자. 아, 이거. 카메라, 렌즈, 핸드폰 렌즈에 빛만 안 닿으면 된다. 뭐, 뼛속으로 들어갈 빗물도 아니고, 시원하게 좋네. 아, 시원하게 좋다. 잣나무 숲에서 올라오는 바람, 어디가 날아갈 것 같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개복숭아 멋있다. 여기 나중에 개복숭아 열면 술도 하면 좋겠네. 아, 가자. 이렇게 몇 개 안 핀 거 이런 것이 아름다. 복숭아 그 찍어줄게. 아름답다. 비가 오다가 그쳤네. 오다가 그쳤어. 저기도 개복숭아 보이네. 우리 산인들 금방 목소리가 난 것 같기도 했는데. 아, 복숭아 꺼. 이렇게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쪽에 개복숭아 길이구만. 가자. 아, 복사꽃 아름답다. 아, 이뻐. 아, 멋있어. 오, 여기다! 후! 아이고! 왔어요, 아직. 아이고, 천남께 저 들여놓고 나올게, 와네. 잣나무. 예. 대장님. 나오긴 100불 나와요. 몇 명인데요? 대장님. 오락에서 왔어. 오락에서 얼마 안 남았다 해서. 아, 꽃비 내린다요. 아, 야, 벚꽃 꽃비 내리고 비도 오고. 와, 아, 이거 땅이 떨어져 있어요. 와, 인도가 너무 멋있다야. 와. 나오겠어요? 꽃잎이 안 나오지? 나와. 다 들어와. 갤럭시 23이라서 나와. 아. 와, 멋있다. 우리는 새로 만든 임달을
임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지만은 임도 옆에 풀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고 있네요. 와, 임도에 풀씨가 나요. 작년에 뿌린 풀씨가. 아, 대단한 생명력이다. 야, 이렇게 멋있냐? 뭐, 알프스나, 아니면 뭐, 어디지? 대마도 뭐, 그런 데 온 것 같아. 와, 우리나라도 산림이 이렇게 잘 된 데가 있구나. 그렇죠? 잣나무길. 이야, 엄청 좋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이에 조각상간 그립습니다. 적두리꽃이 꽃 피었어요. 근데 여기다 좀 내가 드러내나 봤어요. 확인해 보게. 적두리 꽃 피었네. 이거 먹으면은요, 세심인가 그래가지고 쓰고 확 독해서 뭐 약으로 쓰기는 안 돼. 적두리꽃. 이거 잘못 먹으면 안 돼요. 뿌리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두리꽃 안녕. 이야, 이쁘다. 적두리 꽃이로구나. 누나들 시집 갈 때 머리에 쓴 적두리요. 가보자. 가자, 얼른 가자, 얼른.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저, 아, 지금은 우리는 잣나무 밭을 지났는데요. 다른 잣나무하고 다 다릅니다. 5.1.6.2.1. 다 번호도 있고요. 이게 잣나무 씨앗을, 좋은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뚝뚝 심어, 띄어 심기도 하고 해가지고, 먹는 잣나무 씨앗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잣나무 씨를 받아가지고 잣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이게 좋은 잣나무를, 이게 잣나무 재배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나가 뭐야, 산림계에서. 이야, 이렇게 멋있네. 야, 그래서 좋다고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와, 멋있다, 이거. 이게 봐봐, 이거. 잣나무, 이거. 와, 하나도 없이 다 있네. 와, 이런 게 있어. 아, 우리는 이제 하산 중에, 숲과 실탱이도 없고 그래서 잣나무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잣나무. 와, 와. 멋있다. 산노을에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너는 말리라 내 마음을. 잣나무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잣나무. 라라리리리리리리리리 라라라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 우리 사모님들은 지금 잣나무 숲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흰 구름이, 와, 멋집니다. 예, 노리가 절로 나오네요. 이 밑에 다들 갑니다. 예. 이게 한국 산민들. 이게? 와, 예, 예. 아, 노랑민들인데 이게 위로 축게 들고 있잖아요. 예, 축게 들고 있네, 지금. 그 다른 놈, 이거 다른 것은 이렇게 납작 까져가지고. 예, 예, 그래, 맞아. 발랑 까져가지고. 이거 건 근데 이걸 수줍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 수줍잖아요. 갑시다. 와, 여기 한국산 민들레도 있구나. 길가에 민들레도 노랑 저고리
우리 아기. 부끄러워서 못 얻었대요. 됐어요. 네, 진짜 찍어보세요. 아, 갑시다. 너무 좋다. 이 아국정도 있네. 이렇게 노란 것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군뱅이가 있다니. 와. 피올라 함께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나 보다. 한번 우측 해볼까요? 군뱅아, 뒤로 물러라. 물러, 물러. 오케이, 물러. 옳지, 물러라. 너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지 얼굴만 좀 보여줘. 군뱅아, 얼굴만 좀 보여줘. 오케이, 나왔다. 얼굴 보여줬다. 군뱅이. 군뱅이. 도로 그리 파고 들어갈래? 가봐. 여기 들어가봐. 가. 진짜 이쁘구나. 건드리지 말라고, 똥꼬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어? 이상 이게 무섭게 하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들어가. 야, 미안한게 그리 들어가해. 얼른 들어가, 그리. 그 그리 들이 아까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에이샤, 말 안 듣네. 얼른 그리 들어가. 파고 들어가해. 알았다. 묻어줄게. 예, 됐어. 그리 파고 얼른 들어가. 너 배태 그러고 있다가는 화상 입어. 얼른 들어가해. 군뱅아, 군뱅아, 안녕. 아, 우리 내 뒤에 다 갔으니 누가 밟을 사람 없어. 안녕. 나 조금만 덮어줄게. 자, 들어가. 으이, 바람이 날리네. 예, 됐어, 됐어. 예, 안녕. 그래. 잘 들어가거라, 에. 가자. 어미, 나 또 뒤로 찾았네. 빨리 가자. 뿐이 찾아가야 해. 라라. 있나요? 너무 있어요.